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새송이버섯으로 장조림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송이버섯이 큰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작은 거거든요. 큰 거 쓰실 경우에는 한 입 크기로 드시기 좋게 좀 잘라주시면 되고요. 조금 작은 사이즈 있죠. 가격이 굉장히 좀 싸요. 1kg에 한 4,500원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. 이렇게 사이즈도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죠. 자, 이런 사이즈는 그냥 쓰시고요. 조금 많이 크다 싶은 거는 이렇게 한 반만 잘라 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되고요. 또 크다 싶은 거는 이렇게 길이로 잘라 주셔도 됩니다.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돼요. 좀 갈색되고 좀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300g 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대파하고 당근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. 당근이 이제 물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좋고요. 대파는 흰 부분을 먼저 흰 부분은 조금 크게 버섯과 사이즈가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당근은 또 당근도 좀 버섯과 좀 비슷하게 조금 길게 당근은 정말 조금만 쓸게요. 당근 한 4분의 1개 정도 대파의 초록 부분은 조금 마지막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따로 두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새송이버섯 장조림에는요 물을 이렇게 종이컵 한 컵 넣고요. 자, 불을 켜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소주잔 하나 넣고요.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스푼으로요 4스푼 하겠습니다. 3개 자, 이렇게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4스푼 넣어주고요 국물이 한 반 정도 줄 정도로 끓여줍니다. 진하게 끓여준 다음에 이제 새송이버섯이랑 넣을게요. 네, 국물이 어느 정도 줄었거든요. 거품이 앞쪽에 좀 많이 보이죠? 그러면 국물이 많이 줄은 겁니다. 여기다가요. 대파 이제 굵게 썰은 거 하고, 다크 썰은 거 하고요. 다 같이 넣습니다. 지금 이 국물보다 버섯의 양이 훨씬 많죠? 이렇게 해도 버섯이 줄거든요, 나중에. 해가지고는요 불을 이제 낮춰줄게요. 뚜껑을 덮어서 한번 푹 끓여줄게요. 버섯 속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번 푹 익혀줄게요. 버섯이 끓고 있거든요. 이제 버섯을 속까지 한 번만 푹 익혀준다는 생각으로 끓여주시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제가 이제 간장 국물을 좀 많이 안 잡거든요. 많이 잡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남아서 버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장 국물은 최소한으로 잡습니다. 이렇게 해도 나중에 국물이 많이 남아요. 이렇게 한번 푹 익혔습니다.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 대파 초록 부분은 좀 마지막에 넣을게요. 이렇게 두시면은 지금은 물이 많이 없죠. 근데 이게 식으면은 또 물이 더 생깁니다. 버섯 속에서 수분이 또 빠져나오거든요.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자, 제가 마늘은 오늘 안 썼는데요. 다진 마늘 쓰면 이게 좀 지저분하고요. 굳이 쓰시고 싶으면 마늘 한 몇 개만 편으로 발라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. 편 썰게 하셔갖고. 자, 껐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반찬통에다 담아 놓으시면은요. 물이 좀 있으면 더 생겨요. 이렇게 조금 버섯이 잠길 정도로 물이 또 나온답니다. 자, 이렇게 버섯 장조림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시간이 조금 이제 10분 지났거든요. 자, 물이 생깁니다. 보이시죠? 이거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국물에 잠겨있는 장조림 됩니다. 이게 자,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